보실까요? 교재. 교재 보시면, 자, 우리가 130페이지 시행자 문제를 했어요. 알겠죠? 시행자 문제 했고, 그리고 131페이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파트 했죠? 보고 계셔요? 131페이지 했고, 그 다음에 거기 131페이지 봐보세요. 하나. 131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2번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 그거 좀 알아주세요. 잘했나요? 민간인이 바로 박스 안에 봐봐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한국 토지 주동사 찾아봐요. 그리고 밑에 지방사 지방공단 찾아봐요. 잘했나요? 자, 이네들은 공적 주체다 민간인이다. 오, 그래. 공적 주체. 이네들은 시행자 지정 신청서 낼 때 아까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오, 그래. 이네들이 아닐 때만 그 박스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를 소유해라?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동의 받으라고 그랬죠? 이걸 잘 이해해. 그것도 써놔요. 잘 이해하자. 그게 중요해. 거기서 세 번 나왔거든.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요, 여기는. 알겠죠? 그리고 왼쪽 봐봐. 왼쪽에서 하나 봐둘 것은 꼭 봐둘 것은 시행자와 관련하여 시행자와 관련해서 그 제일 마지막 줄 봐봐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 시행자 된다. 마지막 줄 왼쪽 페이지 그거 좀 체크해야 돼. 130페이지. 130페이지 제일 밑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슨 계획과 관련되면 시행자가 돼서 사업한다고 국가계획.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둘째 줄 끝을 봐봐요. 오른쪽 도지사는 무슨 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광역 도시계 이걸 좀 잘 받으시라고.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면은 바로 시장수 의견 들어서 직접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받으시고 넘어가요. 132페이지 가서 자 제가 입고 가라고 하면 그것만 딱 체크해서 보세요. 넘어가서 보면 실시계획 작성이 나올 거예요. 찾았나요? 실시계획 작성해서 1번만 딱 읽어두셔. 제가 체크하면 그것도 줄 거 봐요. 작성 업무에서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는 도시군객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그 정도는 딱 받으세요. 오른쪽 넘어오세요. 가로 3번 분할시행이 나와있죠. 찾았나요? 자,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 사업 시행 대상 시설을 줄 거예요. 둘 이상으로 분할해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또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대로 편하게 읽어둬요. 있다가 중요해. 뭐 시험 어렵게 안 나와요.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가셔서 실시계획인가 해서 1.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다만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행자일 땐 빼고 나머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실시계획 인가 받아야 된다.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인가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됐나요?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한 장 넘어가셔서 134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을 하나 봐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 의견 청취가 있죠. 아까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에 따르면 수용권도 발등도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이 저 부자네 논밭 산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갑자기 실시계획 고시 들어서 막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나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수확이나 끝나면 해라. 이렇게 의견서 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우선은 바로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을 두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미리 공고하고 관계수리 사본을 며칠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라. 14일. 보겠어요? 그러면 니은 봐봐. 이렇게 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 건축물 등의 소유자 이해관계자는 열람 기간 내 그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 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타당은 반영해준다 이렇게 돼요. 흐름만 봐두세요. 며칠상 열람시킨다고요? 14일. 그것만 딱 중요해놔요. 나머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으로 가서 이때 이렇게 실시계 인가 아까 신청했다 그러면 인가를 내주면 사업에 착수해야 하잖아요 시행자들. 근데 착수할 때게 거기
사업장까지 진입 들어갔는데 사업을 하게 그럼 인가 내려버린다 안 되겠죠. 또 상하수를 설치할 것 같으면 그걸 설치해 그럼 요구를 해야 되겠죠. 시행자한테. 그래서 미리 인가를 내주는 인가권자께서는 시행자에게야 기반설 설치, 그랬더니 용적 확보할래? 아니면 공사 들어가가지고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해방지 조치 취할래? 또 주변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방지 조치 취할래? 공사 끝나고 나서 경관 조치 취할래? 주변 경관 해소하지 않도록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적용할래라고 적용 조치, 그리고 주변 환경 경관 해소하지 않도록 경관 조치 취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전하게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인가 되죠. 이걸 조건민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조건민가. 그래, 가로 4번 봅시다. 4번에 해서 동그라미 1번 인가 기준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은 그따 줄 거 봐. 인가권자, 인가권자. 얘네들이 뭐다고요? 인가권자. 인가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이 도시군계획 시설정 구조 설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실시 인가를 내준대. 단 2번 조건을 달아서 인가 내줄 수 있다. 어떤 조건이냐? 기반설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할래? 기자 떳동함이. 유해방지 조치할래? 유해 떳동함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할래? 환해 떳동함이. 경관조치 조치할래? 경 떳동함이. 적용조치 조치할래? 조 떳동함이. 잘 보고 계신가요? 안 보신데 혼자 놀고 계신 분이 있어. 다른데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자, 그래 이걸 약자로 기희환경조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희환경조. 조치할 것을 그따 줄 것.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인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따 줄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있다. 조건 붙여서 인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했다 포인트 딱 잡아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그거 받아들여서 하겠다라고. 하게 될 때는 뭐가 들어가냐? 돈 들어가거든. 근데 받아들여 놓고 사업하면서 그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어. 그 내용이 기억에 나오죠. 기억 보면 이행 보증해서 특광 특득 시장수는 기 동그라미쳐 가다 위 동그라미쳐 환 동그라미쳐 경 조 약자 뭐라고 한다 우리끼리 귀위 환경조 귀위 환경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오른쪽에 다섯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바로 미리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는데 마지막 보세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오른쪽에 뭘 예측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만 딱 봐도 이행 보증금이 딱 동함치예요. 그런데 니은으로 건너뛰어봐. 니은으로 건너뛰어. 건너뗐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체크해. 동그란 니은으로 건너뗐어요. 니은. 니은 보면 국가 할 때 국 지방자치 할 때 지, 그 다음에 뒤에 공공기업 할 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렇게 나와있죠. 얘네들 약자로 국지공 이렇게 써놔요. 국지공. 약자로 뭐라 한다고? 국자, 지자, 그냥 공자 어디 찾아가지고 공 해서. 얘네들 다 민간이에요? 공적 주체예요? 오 좋았어. 우리끼리 약자로 뭐라 하자 얘네들? 국지공. 우리끼리 국가 할 때 국, 지자체 때 지,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공 이런 게 나오죠. 그냥 간단히 국지공만 잡아요. 국지공은 이행 보증을 예측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래 없다 갔다 체크.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할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냐? 민간 시행자. 누굴 때만? 민간 시행자. 잘 들어주세요.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이 말 나오면 용어 속에 이 말 보였다 그러면 이 보증이라는 것은 약속했던 사이에 믿음이 안 간다 그때 보증 세우라 하거든. 그래서 행정청에서 야 너 뭐 해라 라고 조건 달았어. 예 했어. 근데 조건 이행을 안 할 것에 대비해서 돈을 거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증금. 그때 같은 믿음이 가는 공적 주체에게는 절대 보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공법에서 보증이란 말 하면 민간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딱 생각해도 돼요.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알겠죠? 그래서 국지공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지공이 아닌 시행될 때만 이행 보증을 예측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볼 필요 없고 넘어가요. 136페이지 3번 실시계 고시효과 있죠? 찾았나요? 자, 아까 했던 것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1번 봐봐요.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자기들이 작성했다 그러면 고시하면 돼요. 마지막에 고시해야 된다. 제일 밑에 줄, 넷째 줄을 건넜대요. 제가 입고하면 그걸 잘 줄 끄고 그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공부 어렵다만 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체크하면 그걸 위주로 보셔라 그 말이에요. 다른까지 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공부도 못하신 분들이. 그렇죠? 아니 잘하신 분들 빼고 여기 계시면 다 다르잖아요. 공부도 꼭 못하신 분들이 꼭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줄만 끊고 그 부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 100% 다 합격합니다. 계신 분들 머리 좋게 생겼구만. 머리 비상하게 생겼잖아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100% 합격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거 보시면은 그 잘 보세요.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의 실식을 작성했다면 인가 받는다. 바로 고시한다. 넷째 줄 고시해야 된다. 그때 치고 넷째 줄 건너뛰면 고시해야 된다. 넷째 줄 끝에 보이죠? 자, 그리고 이 네 명이 아니면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인가 뭐 받아야 된다고? 인가. 그래서 인가 돼주고 또 고시하면 끝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저기 4번으로 가요. 4번 실시계획의 실효가 나오잖아요. 찾나요? 이 실시계획 실효가 작년 시험 볼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신설 했어. 그래서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어떻게 아셨어요? 대단하네. 그래 이 새롭게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것 중 중요한 것은 꼭 내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하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3번 있죠? 거기까지 묶음 쳐가지고 별표 5개 쳐놔요.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좀 머리에다 넣어도 노력하셔야 돼요.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 3제 나왔죠. 문제 내는 방식은 거기 숫자 있잖아요. 숫자 5년 가로 쳐봐요. 5년 가로 쳐요.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1번 5년 5년 다음 날에다 가르쳐 세 간됐다. 5년 5년 다음 날 찾았나요? 마지막에 효력을 잃는다 그따 줄 거예요. 실시계획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따 줄 거예요.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가로 안에 뭐가 나온다고요? 5년 5년 다음 날. 그래 이대로 복사해서 출제를 해요. 어렵게도 안 나와요. 우리 공법은 단순해. 단순해. 그냥 가로 넣게 이 숫자 뭐랬다 넣어갖고 왔는가 물어봐요. 그래도 다 틀리거든.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다 마치겠지만 공부하고 계시니까. 그래 공부하러 와서 시험 본 사람들은 다 틀려. 다 틀려. 그래도 틀리니까 그냥 이렇게 내는 거죠. 간단하게. 왜? 어렵게 낼 필요 없어요. 쉽게 내도 다 틀린데 몰라 어렵게 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내면. 그래서 아주 쉽게 내버려요. 공법은. 그래도 다 틀리거든. 공부 안 하시면 돼. 그래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아요. 그냥 대충 먹어보려고. 와서 합격해서 가져갈라. 합격증. 이렇게 하니까 합격들 못하죠. 공부도 안 하고 와서 합격증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무튼 여기 또 오른쪽 보면은 찾아요. 7년 가르치고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시죠. 7년 또 가르쳐요. 다음 날 또 가르쳐요.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또 어떨 때는 7년, 7년 다음 날. 이거 이제 헷갈려가지고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르거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가로 2번. 에헤. 에헤 보면 모든이란 말 있을 거예요. 모든. 찾았나요? 두째 줄. 가로 2번에 에헤에서 모든이란 말 찾아봐. 모든. 모든 했다 줄 것이고 마지막 그 실시액은 효력을 유지한다 체크해요. 모든이라면 효력을 잃는다. 그 실시액을 유지한다? 유지해. 실시액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도시군객 시설결정 실효. 이것은 도시군객 시설결정 실효예요. 이거요. 이것이 실효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것들은 실시계획이 실효되는 것이고 아까 앞에 있는 것들은 뭐가 실효된다고? 실시계획과로 고시해줬는데 이것이 실효되는 거예요. 실효. 이것이 실효된 것이고 지금 마지막 것은 뭐가 실효되는 것이냐? 저 결정 자체가 실효돼서 부지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부지에서.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것은. 그리고 달라요. 그건 도시군객 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거기 찾아요. 그 뭐가 실효된다고? 그 결정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거기다 줄 거라고. 가로 3 보면 그 해당 도시군객 시설 결정은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이 된다. 그것도 체크. 뭐가 지금 효력이 된다고요? 도시 군객 시설 결정입니다. 그래서 도시 군객 시설정. 앞에 있는 것들은 아까 동그란 1번과 2번은 뭐가 어진다고요? 실시계획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실시계획이. 달라요. 마지막 것은 뭐가 어진다고요? 이거 자체가 실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업에서 이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도로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자 가로 3번면 실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객시설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 효력인다 이렇게 되어있죠.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 그것다 네모 쳐봐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 그것다 네모 쳐요. 가로 3번 두째 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 네모 쳤나요? 네모 쳤으면 박스 안에 1번 2번 보이죠? 그때 박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1번 20년이 된 날 다음 날 그것다 네모 쳐놔요. 2번 마지막에 실시계획이 폐지거나 효력을 잃는 날 그것다 네모 쳐요. 박스 안에 2번 마지막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날 네모가 친 날에 효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읽어두셔야 돼. 알겠죠? 일단 다음 내용을 설명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따 보겠어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일단 놔놓고 다른 거 연결되게 이해가 되거든. 137페이지 보겠어요. 137페이지 이제 하단부에 5절 이제 실시계 인가고지 작성고시였다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그 시행자는 마지막 줄 다만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을 뺀 나머지 시행자는 공사 완료되면 완료일부터 며칠이에요? 7일. 오늘 사업 다 끝났다면 그날부터 7일 내에 공사완료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관할 시도사 대도시한테 제출해서 뭘 받아야 한다? 준공사. 그래서 준공사는 시도사가 되어준대. 2번호 건너뛰어서 시도사 대도시장은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부지 준공사를 해주거나 준공사 떨어지면 3번 공사완료 공고에서 마무리 짓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시행자가 저 동그란 2번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인 시행자라면 준공사 받아 안 받아? 오 거기 나왔어. 공사 도시 군객 시설 사업 공사를 마치면 마지막에 공사료 공고한다라고 보고 계셔요. 뭐하고 끝낸다고? 공사료 공고한다. 뭐 받지 않는다? 준공사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받으세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봐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보면은 아까 시행자 보호 규정을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에 체크합니다. 그 사업 시행 특례 그것도 제목을 이렇게 달아 가로 열어가지고 사업 시행자의 보호 규정 이렇게 써놔요. 사업 시행자의 보호 규정 139페이지 제6절 사업 시행의 특례 있죠. 그 옆에 있다고 뭐라고 쓴다고? 사업 시행자의 보호 규정 이렇게 쓰라고. 사업 시행자의 보호 규정 제목을 그렇게 달아요. 제목을 달아요. 달았죠? 아까 지금 한 거 또 보고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묶어요. 5번 묶어요. 크게 봐. 그다음에 6번까지 묶어요. 6번까지. 국공위 처분장까지 그까지 묶어서 이게 다 시행자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섯 개를 묶어라고. 그래서 크게 보여. 시행자 보호증이 이렇게 여섯 개 있구나. 국공위 처분장 크게 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어디까지 연결하라고요? 국공위 처분장. 6번 쫙 건너뛰어서. 건너고 건너요. 찾나요? 거기까지 묶어 차라고. 공법 묶음을 딱딱 잘 쳐가지고 한 묶음 딱딱 연결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까지가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보호 중인데 아까 1번 1번에서 포인트는 뭘까? 그래 무료로 한번 찾아봐. 1번의 마지막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서류 송달은 2번에 셋째 줄 봐봐요. 그 서류 송달 그따 줄 거예요.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밑에 공시 송달이라고 그래. 밑에 보면 공시 송달 한번 보이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공시 송달. 이때
2번 공시 송달할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국장,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받아라 그랬죠? 체크. 그 다음에 3번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마지막에 있다 아까 했죠. 두째 줄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받으시고 3번 통과하고 4번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동그라미 가로 4번 1번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 토지 건축물 물건 소유권 권리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가로 2번 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제 이거예요. 그것은 여기 봅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아까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 나왔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업할 때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접해 있는 거. 인접해 있는 것은 사업을 할 때 포크를 막 공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포크를 이렇게 가서 공사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접한 것은 일시 사용은 할 수가 있다 이겠죠. 무엇은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 그러나 수용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못한다고? 수용. 자, 그거 체크합니다. 인접한 것은 뭔만 할 수 있다 끝들이 일시 사용 그 말의 핵심이에요. 인접한 찾았죠? 앞에 있었죠 아까. 인접한 것은 뭔만 할 수 있다고? 일시 사용. 그거 무엇을 못한다고? 그래 거기다 써서 X 쳤다면 합격이에요. 합격.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밑에다 수용 X 쳐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니까. 자 가로 3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용할 때 막할까 법들을 해야 될까? 그래요. 법들을 해야 돼. 그때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들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일반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적 사업할 때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공익 사업을 위한 그게 나와 있죠. 토지 등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 엄청 법의 이름이 길죠. 21자입니다. 그래 이걸 너무 기니까 약자로 공익사법 이렇게도 하고 급할 때는 공치법 그래. 급할 때는. 뭐라 한다고? 공치법. 그래 이제 의사소통이 돼야 돼. 아 공익사법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법률 약자 뭐라 한다고? 공치법. 공치법 이렇게 합시다. 거기 있잖아요. 있어 없어 그 법? 있어. 가로 3번에 1번에 이 수용 및 사용에 관해는 이 법. 이 법은 그거 다 줄 거 봐. 이 법이 국토개법이거든. 국토개법에 특별한 경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무슨 법을 갖다 준용한다? 공치법을 준용한다. 찾았나요? 자, 공치법을 준용하구나 이렇게. 준용한다는 것은 갖다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갖다 적용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 준용. 그래 보세요. 이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데 이 공치법에 한 말이죠. 이 어떨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이 사람만 수용을 인정해. 무슨 사업만? 공익사업. 그래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만 수용을 인정해요. 그때 그 공익사업을 하는 시행자 있지 않겠습니까? 공익사. 이때 공익사업 종류를 그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뭐 군사시설 고속도로 개설사업 뭐 국가 지자체 한국도로사 지방사가 국민대 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서사한다 그러면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공익사업을 딱 규정해놓고 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수용을 하려면 수용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공치법에서는 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이 땅을 수용하고 싶다 그때는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수용할 수 있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용 가능한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이걸 신청해.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은 공익사업 맞다라고 수용권을 인정하는 사업인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업인정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수용권이 부여돼요. 뭘 받음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그 공익사업 시행자 수용권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협조 안 하면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받으면 끝난다고? 사업 인정. 사업 인정. 알겠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공익사업 할 때요.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공익사업 하는데 고속도로를 개설한다. 그때 이렇게 딱 측량해서 확정하죠. 그래 여기 편입된 땅이 뭐 A거 편입됐다. A거 상위 편입됐다. B거 논이 편입됐다. C거 다시 편입됐다. D거 뭐 이렇게 땅 여러 사람 땅이 편입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거 일단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들 만나가지고 그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일일이 만나서 협상을 해요. 협상. 땅값 얼마 정도 드리면 돼요? 얼마 주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합의를 봐.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성립되면 계약서 씁시다. 매매계약서. 그래서 계약서 써요. 그리고 소유권 늦게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래서 등기 쳐요. 그러면 시행자에게 소유권 넘어가요. 이걸 협의해서 넘겨받았다. 협의 양도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협의 양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그 비율은 보통 이 공익사업 시행 장소에서 85에서 95% 정도가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계를 보면. 알겠나요? 근데 여기 개중에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땅 팔아먹지도 못할 그런 산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돈 벌려고 말했죠. 이거 해봐야 이거 도로 만들 일이 없었다면 겨우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5천만 원도 안 된 땅인데 도로 만든다니까 50을 요구하고 막 때려 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사람 다 자기 뜻대로 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협의 양도가 이러지 않았다. 그러면 포기하면 돼요. 포기. 포기하고 이거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받으면 된다고? 사업인정. 사업인정 받으면 네 땅은 우리가 뺏어올 수 있어. 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 들어보셔요. 이거 이제 수용 파트가 우리 공법에 네 가지 법에 나오는데 여기서만 자세히 설명하고 나머지는 딱딱 체크하고 넘어가겠어요. 이때 그러면 이 친구 의사 이제 무시해버리고 법적으로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수용권은 이걸 통해서 받았어요. 이거 수용권을 부여받았다 해서 시행자가 수용권 바로 넘겨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수용에 따른 물권 면허, 이 땅이 갑옷이다. 지금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을 넘겨받아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점이 언제냐? 수용에 따른 경우는 그 땅에 대한 보상 금액이 지급 완료가 돼야 돼. 완료된 시점에 법적으로 소유권이 시행자에 넘어간 걸로 간주돼요. 알겠죠? 민법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 법률로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바로 법에서 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해요. 바로 수용은 언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해서 시행자한테 수익이 넘어가 버리냐? 보상 금액이 완불된 때. 알겠죠? 그래 여기 봐봐요. 지금 강제적으로 뺏어올 수 있는 수용권은 사업 인정을 통해서 시행자가 받아놨어. 그러면 이제 뭐까지 끝내면 수익권이 자동 넘어오냐? 보상금만 지급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보상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보상금액은 이 땅 주인 만나요. 시행자가. 수용권을 획득했던 시행자가 땅 주인 만나서 보상 금액을 협의해요. 지금 이 땅값 너무 많게 요구합니다. 여기 땅 주인들은 뭐 2억에 주고 끝냈는데 50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서 다시 보상 금액에 대한 협의해. 그래서 이 아저씨도 마음을 너그러뜨려서 그러면 2억 1000만 원만 주세요. 형평성 맞는 게 맞게. 그래 그렇게 합시다 해서 협의를 해서 끝냈어. 그러면 협의된 금액 있잖아요. 2억 1000. 계좌 불러주세요 해서 송금을 딱 해줘버려. 그러면 보상 없이 끝났죠. 그러면 소유권 넘어온 걸 간주해서 시행자 공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 금액이 지급됐으니까. 이것보로 또 협의보상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협의보상. 협의보상이 원칙인데 이때 협의가 또 이루지 않았네요. 이 사람이 또 얼토당토하게 좀 금액을 낮췄는데 그래도 바로 10억을 요구해. 말 돼 안 돼?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나고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협의 성립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보상 금액을 지급 완불해야 소유권이 시행자 넘어가 간주되는데 보상 금액을 지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계좌번호는 안 가르쳐줘. 금액도 결제 안 나고. 그래서 바로 우리 법에서는 이 공치법에서는 야 시행자 너 그럴 때는 협의 보상이 결렬될 때는 네가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토지 수용에 따라 이 보상 금액을
얼마 주고 끝낸 것이 합당합니까? 결정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답을 줘요. 야, 얼마에 끝내버려? 라고 답을 줍니다. 이걸 재결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요? 재결. 알았어요. 뭐라 한다고? 재결. 여기 봐봐. 재결을 받기 위해서, 여기를 재결청이라고도, 재결을 받기 위해서 시행자가 신청을 해.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해. 뭐라 한다고? 재결 신청. 수용할 때는 누구만 재결 신청하냐? 시행자만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수용을 당하게 된 이 친구는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알겠죠? 그래,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공치법에서는 재결 신청 기간을 1년 주고 있어요, 1년. 언제부터 1년이야? 여기 봐봐요. 사업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재결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한다고요? 1년. 누가 해야 된다고? 시행자가. 근데 이 기간 내 해가지고 여기서 답을 줬어. 재결해서 정보 보냈네. 보상금 2억에 끝내버렸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딱 해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보상금액 액수는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야, 보상금액 결정났다. 계좌번호 가르쳐주라. 송금해 줄 테니까. 근데 안 가르쳐줘. 그러면 공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탁. 뭐 하면 된다고? 공탁.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사업 인정을 받았던 시점이 수용권을 부여받은 시점인데, 그날부터 1년에 시행자가 미지미지해서 재결 신청도 하지 못하고 협의보상 끝내지 못했어. 그래서 1년의 세월 지나버렸네. 그 다음 날이 됐네. 그러면 사업 인정 효력은 실효돼 버려. 그러면 수용권은 다시 상실. 그래서 1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1년. 이렇게 하세요. 공치법은 이렇게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수용권을 인정받으면 뭐 받아야 된다고? 수용권을 부여받으려면 뭐 받아야 된다? 사업 인정. 뭐 받아야 된다고? 사업 인정. 다시 한번. 공치법상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부여받으려면 뭐 받아야 된다고? 사업 인정.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자면 재결 신청을 시행자가 하게 되는데,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인정 반납도 몇 년에 해야 된다고? 1년. 1년에 하자면 사업 인정 효력은 그 다음날 실현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공시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지금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에게는 그와 관련된 특례를 두 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해. 이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수용이 가능한데, 아까 수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때 수용하고 보상하려면 이때 적용하기 위한 일반법인 공치법을 갖다 준용해요. 그런데 공치법에 대한 특례를 두 개 두고 있단 말이에요. 몇 개 두고 있다고? 두 개. 특별한 해를. 여기 보십시다. 이제 중요해. 야, 도시군객 시설 사업을 하는 시행자, 너는 그 사업자 땅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용권을 부여받고 싶다. 그때는 공치법상 사업 인정을 받을 필요 없어. 너는 이걸로 가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 실시계 고시. 뭐요? 실시계 고시 중에. 뭐요? 실시계 고시.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아까 수용권 줬잖아요. 수용권 줬죠? 그러니까 공치법상 또 사업 인정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거 받으면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다시 한번, 뭐가 있으면? 실시계 고시가 있으면 공치법상 뭐가 있는 거 본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한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 인정 받을 필요 있다 보다? 없다. 이런 특례가 있단 말. 이해되죠? 중요한데. 또,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서 실시계 고시 떨어지면 아까 수용권 부여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용권을 부여받았던 이 시행자들, 무엇을 마무리시켜야 소유권이 그 시행자한테 넘어옵니까? 보상금 지급이 완료돼야 되죠. 그렇죠? 그때 보상금액은 수용당하자고 협의해서 협의보상을 지급하고 있죠. 협의보상이 이루어지면 계좌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계좌에다 써주면 되니까. 그런데 협의가 결정됐어. 그러면 제3자자 기관의 힘을 빌려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 기관이 뭐라고 써가요? 토지 수용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판정을 의뢰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 용어를. 재결 신청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판정을 내린 것을 재결을 하고. 알겠죠? 이때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할 때에 협의보상이 결정됐다 그러면 재결 신청을 하게 되겠는데, 이때 재결 신청 기간은 아까 공치법은 사업 인년부터 몇 년 해라고 그랬어요? 1년. 근데 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여기서 두고 있어요. 그걸 적용하지 않고 언제까지 하면 되냐?
이 실식을 작성할 때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해서 들어가거든. 뭘 정한다고? 사업 시행기간. 실식에 따 몇 년도 몇 월부터 해서 몇 년도 몇 년까지 끝내겠습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들어가서 2022년 바로 4월 5월까지 사업 시행기간을 잡아서 끝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인가받아 들어갔어요. 그때 이 사업 시행기간이 1년이 아니죠. 그렇죠? 이 기간 내만 재개발 시행하면 된다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요. 1년 할 필요 없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여유가 있겠죠, 시행자? 그렇죠? 그 기간에 또 땅 소유자 만나가지고 알려고 달라고 해서 또 협상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내 하면 된다. 이런 두 가지 특별한 규정을 제하고는 무슨 법대로 하면 되냐? 공시법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자, 그 내용이 거기 나오죠. 140페이지 가로 3번에 2번과 3번 중에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은 별표 5개 쳐놓고 머리에 들을 때까지 자주 받으세요. 거기 봅시다. 공치법을 준용할 때 뭐가 있으면 사업인념의 고시가 있어서 뭔다? 실식의 고시. 찾았나요? 이때 실식의 고시는 이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법을 책을 쓸 때 좀 어중간 썼는데 사업인정할 때 사자 앞에 따서 사업인정할 때 사.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거 본다. 보고 계셔요? 그때 사자 앞에 따 공치법사 이렇게 씁니다. 공치법.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본다 이렇게. 됐죠? 됐나요? 거기다 중요표 그리고 3번 재결 신청 기간은 공치법을 적용한다 공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치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공치법은 재결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써요. 사업 인정일부터 1년에 재결 신청하면 이렇게 돼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할 때는 언제까지만 해줘라. 실식에서 청한 언제까지 사업의 시행기간이 5년이다 3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내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 파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타인 토지의 출입 그리고 일시 사용. 아까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때 절차를 잘 거치면 끝이에요. 아, 가로 1번 보면 이때 여기 아까 이 시행자 봐보세요. 여기요. 이 시행자들 크게 보면 행정청이 시행자도 있고 뭐도 있고요. 행정청이 시행자가 가서 사업할 때도 있고 행정청이 안자가 들어가서 사업할 때도 있었죠. 자, 이때 이네들 사업 시행자라면 법에서 보호해 주니까 아직 소유권 넘겨받지 않는 타인토지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출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내용이 1번에 나옵니다. 1번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 문수나 그 또 다른 행정청의 시행자가 아닌 자들 시행자는 다음 행위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어떤 행위냐 3번 봐봐. 3번 박스 안에 3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하고자 조사 측량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이 보고 계셔요. 그럴 때게 그에도 1번 뭐 도시군계획 도시군계 광역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 할 때 점 찍고 군 나왔는데 지워버렸어. 잘못됐으니까 오타.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되더라. 광역 도시계획이지 광역 도시.군 할 때 .군을 지우라고 오타니까. 그래서 도시군계 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사 개발별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사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시행 이런 것들을 하고자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인 토지에 들어가서 재료 측정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때 체크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한 경우는 나무 흙 돌이 장애물로 걸리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번 이제 타인 토지에 출입하는 자는 바로 그때 자는 그때 떠나서 자는 자 똥합시다. 자. 자 똥합쳤다면 이렇게 써놔. 여러분 말 쓰도록. 그 자가 어떤 자다고요? 행정청의 안시행자. 이렇게 써놔. 그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행정청이 안심자. 썼죠? 그래, 여기 봐봐요. 이 시행자라는 것은 행정청의 시행자도 있었고 행정청의 안시행자도 있었죠. 이때 차이는 있어. 출입할 때 여기 보시봐. 만약 이 행정청의 시행자가 시행으로서 조사 측량차 여러분 논밭인데 그거 들어간다 출입한다 그때는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증표를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돼요. 오 공무원이시구나 이렇게 그 사람 실로는 그 청에다 전화하면 알 수 있잖아. 응? 근데 행정청의 안자가 딱 들어와요. 오 이 사람 누구야 내 땅에 뭐하러 들어와. 둘이 분쟁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청의 안시행자는 미리 그 지역 하나는 그 부지가 서울특별시 있다면 특별시한테 그리고 광역시 있으면 광역시한테 각각 지자체에 가서 출입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허가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출입 허가를 받는다 그래. 누구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오케이. 그거 체크해자. 그래 1번 보면 타인토의 출입하려는 자는 자가 누구라고요? 오 좋았어. 그 자는 특광특특 시장상태에 가서 못 받아라? 허가 받아라. 출입 허가증 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허가증 나왔겠죠? 그런데 마지막 줄 봐봐. 마지막 줄 먼저 보겠어.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 그것도 줄 거 봐.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 누구 누구 있어? 써봐요. 국장, 시도사, 시장소 했죠 아까? 국토교통부장 할 때 국장, 시도사, 시장소. 알겠어요? 자, 그래 그네들이요. 그래 행정청인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자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그때 허자 앞에 출입이라면 숨어 있겠죠. 출입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뭐가 있으니까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알겠죠.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공무원 증표가 있으니까 그거 보이면 되고 아까 행정청에 안심에는 특광 특특 시장소한테서 출입허가 신청 허가 받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증이 나왔다. 공무원 진표가 있다 그러면 출입할 때게요 오른쪽을 먼저 보겠어. 오른쪽을 오른쪽을 먼저 보면 3번의 디귿 봐봐. 오른쪽에 3번 디귿 찾았나요? 자 3번의 디귿을 보면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무엇을 보여줘라고? 증표. 아까 행정청에 안심에 뭐 나왔어? 허가증 나왔죠? 그걸 진유고 와서 누구한테 가서 보여줘라? 관계인한테. 관계인한테 체크해. 그 안에 출입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있다 점유자 관리가 있으면 그네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 호주면 있다 진유만 들어가면 돼요. 과거에는 진유고 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이 호주면 있다 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무원 증표를. 과거에는 그래서 군사정권 시대. 그래서 민주화된 후에는 용어를 바꿔서 야 진유만 들어갈 거야 보여줘라 이렇게. 뭐 하라고요? 보여줘라 이렇게.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다시 가요. 왼쪽 다시 아까 원점으로 가봐. 이제 들어가게 됐어. 내보이면서 들어가는데 그때 막 들어가야 되겠어. 그 안에 계신 분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겠어요. 기간을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저기 당사자다. 근데 갑자기 들어왔다. 공무원 집에 보이면서 허가증 보이면서 속 터져버리죠. 뭐 준비도 안 했는데 가릴 거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들어가려면 출입하게 되는 그 장소 일시 목적을 7일 전에 알려주고 들어가라 이렇게 왔어요. 며칠 전에요? 7일 알고 계셔야 돼요. 7일. 7일 기하시고 됐죠? 자 오른쪽 넘어와 이제 오른쪽 넘어오면 2번에 기억을 봅시다. 기억 여기 들어갈 때 출입한다 그때는 미리 사전에 동의받을 필요 없어. 알겠죠? 그냥 7일 전에 알려주고 증표 보이고 허가증 보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조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 나무 토지를 임시 통로를 좀 며칠 써야 되겠어. 재료 측량을 좀 써야 되겠어. 감나무 변화하고 있는데 장애물로 걸렸어 이렇게. 그래 제거 평가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야 좀 이것 좀 사용자 하자 일시 사용 동의를 얻어야 돼. 야 감나무 좀 변경하고 제거하자 동의 받아야 돼. 여기 체크합니다. 기업 보면 타인 토지를 재료적 시장으로 일시 사용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 일시 사용에 따라 또 핵심 용어를 아셔야 돼. 일시 사용. 그 다음에 흙 나무 돌 이것들 장애물이라고 줄 거예요. 장애물을 변경 제거했다 체크해요. 그럴 때는 마지막에 뭐 받아야 된다? 동의받아야 한다. 찾았나요? 동의받아야 한다. 동의받고 해야 하는데 동의 안 받고 막 했으면 그러면 위법이 돼요. 그때는 써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얼마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얼마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뭐가 부과된다고요? 과태료.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셔가지고 그 니은 봐봐요. 이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현장에 아무도 없어. 토지소에 여심자 관리자가 없어요. 또 거소 주소 불명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여기 지금 일시 사용하려고 한다. 장여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받을 수 없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동의 대신에 여기 보십시오. 이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동의 대신에 야 동의 받을 수 없어 라고 관할 특광 특특 시장사한테 그 사실을 통지하면 동의받은 감시해.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관할 특강 특특 시장사한테 일시 사용허가 장임을 제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차이점이 그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니은 셋째 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시행자는 그 대신 그 사실을 뭐 한다고? 통지. 근데 밑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못 받아라고 허가. 차이점을 꼭 알았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디귿 봐봐. 이제 이거 바로 일시 사용한다 이렇게. 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아까 들어올 때는 7일 전에 알려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온 줄 알았어. 일시 사용하려고 그래. 장애물 변경 제거하려고 그랬더니 며칠 전에 알려주면 되냐? 3일 전에. 며칠 전에? 3일 전에. 보이시죠? 거기다 체크. 디귿.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중요표. 이때 출입을 하려고 하는데 낮에 가봤더니만 일퇴 가가지고 밤에만 들으셔. 또 새벽에만 들었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택지에 줄 거예요. 택지. 울타리 담당을 둘러싸인 토지예요. 보고 계세요? 그때 일출 전 그 말은 해가 뜨기 새벽녘. 일몰로 그 말은 밤에 밤. 이거 하반면 야간이 야간. 뭐라고요? 야간. 이해 잘해두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택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가지 말라. 오케이. 중요표 별표 다섯 개. 점유자입니까 소유자입니까? 그래. 밤에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자가 세입자도 점유자 소유자도 점유자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점유자가 나와야 되지. 지금 그 밤에 들어갔더니만 그거 세입자가 살고 있다 소유자는 다른 데 살고 있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승낙 받아야 의미 없는 거예요. 밤에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점유자. 점유자지 소유자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것도 소유자 써가지고 X 쳤다면 합격. 아직까지 안 썼다면 안타깝다 이렇게 써놔요. 자, 그래 그거 볼 때는 그것만 눈으로 찍고 넘어가면 돼요. 복습할 때도. 그러면 복습할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자, 그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어. 이때 그자는 정당한 사업 시 방해 거부하지 못한다. 만약 못한다 그런데 해버렸어. 위반이겠죠. 위반자는 1천만 원의 과태료 그따 써놔. 똑같아. 여기 우리가 그네들 적법 절차 걸쳐서 출입하고 와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방해하면 우리가 또 처벌받아. 얼마의 과태료가 나간다고요? 1천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의 1번 중요표. 이제 여기 봐보세요. 그네들이 적법 절차 걸쳐서 감나무를 변경 제거했다. 여러분 거라고 가정해봐. 여러분이 감나무 변화하시는데 변경 제거했다. 합법적인 절차 걸쳐서 그때는 보상해 줍니다. 뭐 해준다고? 보상해 줘요. 이때 보상을 누가 해주냐? 답이 나와 있죠. 바로 그래 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 말 중에 찾았나요? 여기 보셔봐. 여기요 공무원들 있잖아요. 여기 봐봐. 이 행정청이 이네들이 와서 행위했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와서 공무원이 와서 했어요. 그 행위자가 보상해 준다. 그자가 속한 행정청 해준다. 그자가 속한 행정청. 이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와서 행위했어. 그러면 그자가 행위자가 보상해 준다. 그자가 속한 국토교통부 해준다. 국토교통부 그거 공적자금이죠. 국가예산. 그리고 이 시에 공무원이 와서 했어. 그러면 그자가 보상해 준다. 그자가 속한 청에서 한다. 그자가 속한 청에서. 이해되죠? 그게 중요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러면 뒤에는 이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그 속뜻이 행위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주세요. 알겠죠? 중요표는
행위자가 해준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서 해준다. 그래, 그따 줄 거야. 행위자가 속한 행정서 밑에다 줄 것이 행위자 하면 틀린다. 그리고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이네들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손실을 보상할 자 이렇게 써놔. 이네들이 손실을 보상할 자다 이렇게. 그네들 뭐 한다고요? 손실을 보상할 자다 그래. 그래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 그따 줄 것이고 그네들 뭐라 한다고? 손실을 보상할 자라고 그래. 이제 손실을 보상할 자하고 이 손실을 받은 자 있잖아요.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해서 타결합니다. 밑에 마지막 줄 봐봐요. 손실 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보상할 자와 넘어가 봐. 손실을 보상할 자와 누가 만나서 협의한다고요?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서 타결해요.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을 수 있잖아요. 더 달라 못 준다, 더 달라 못 준다, 더 달라 못 준다 이렇게 하겠죠. 누구는 더 달라고 하겠어? 그렇죠. 손실을 입은 자는 더 달라. 행정 여기 손실을 보상할 자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또 제3자 귀겠다 판정을 의뢰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재결신청. 아까 수용할 때는 시행자만 재결신청한데 여기에서는 바로 양자 다 재결신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답 나오면 답 나온 대로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 봅시다. 이 법에 따라, 이 법이 국토개법이요. 이 법에 따라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 따로 넘치요. 시행자 따로 넘치고, 그따 써. 행정청인, 그렇게 써놔요. 그때 시행자는 누구다고? 행정청인. 잘 따라오세요. 수업 시간에 잘 못하면 백날 해도 안 돼. 자, 그래.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이 대하여 마지막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두째 줄. 있다. 무슨 법에 따라 하면 돼? 행정심판을 따라서 하면 돼요. 보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그럴 때에는 그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법대로 하면 된다? 행정심판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 법에 행정심판 제기청이 있어. 기간이 있어. 그거, 그 법을 공부하면 돼. 그것까지 우리가 몰라도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해할 것은 행위자가, 여기 봐봐요. 시행자가 여기 행정청이 시행자였다. 그네들이 사업하면서 저 안에서 사업하면서 처분 내렸다. 그러면 그 처분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법에 따라 하면 된다? 행정심판법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냈던 처분도 불복할 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나와 있어. 두째 줄.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없어? 있어. 있는데 누구한테 해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아까 봐보세요.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도 있고 시도사한테 가서 지정을 받은 자도 있죠. 그리고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았다면 이 자가 내렸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국장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여기까지. 그 다음에 6번 아까 말씀드렸어. 여기 봐봐요. 이렇게 지금 도시 군객 시설로서 결정할 때 여기다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해놨어. 근데 이 안에 국유지 공의가 있어. 사유지가 있고. 이때 이 도시 군가로 정하고 있는 이 목적의 목적으로 국공의를 함부로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해서 매각하고 처분하면 유효하다, 무효한다? 그게 중요해. 무효한다. 무효다, 취소다? 그래. 무효란 말 대신에 취소로 바꿔쳐버려. 시험에서는. 그럼 틀리겠어요. 취소하면 틀리죠. 여러분 이제 민법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취소하고 무효는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그 정도를 봐주시면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43페이지 1번만 제가 입고하면 줄까 봐요. 원칙에서 143페이지 특광특특 시장수는 도시군객 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돼 이거예요. 도시군객 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이곳에는 그 말이에요. 이곳에는 바로 도시 군객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론 설치 하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까지만 딱 줄 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144페이지 봐봐요.
144페이지 가로 1번 보고 계세요? 여기 보시봐. 여기 보고 보겠어. 이렇게 아까 여기 보시봐. 도시 군객실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고시하면 그 효율에서 아까 건축물 건축가 내준다 안 내준다. 공론 설치가 내준다 안 내준다. 개발 행위 못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원칙 3개월 이내 외해 2인에 뭘 만들어서 알려줘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공고해 주죠. 그렇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공고됐다. 공고됐는데 만약 그 부지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 몇 년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어. 3년 이내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는 부지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야 법에서 3개월 내에 이거 만들어 보여줘라 속 터지게 하지 말고 근데 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갈 이 수립권자들 아까 했죠 수립권자 이방권자 한다고 그런데 이네들이 직무교체 안 해버렸어 이 기간에 못 맞췄어 그러면 저 부지에 편입된 땅을 내 땅에서 언제 할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 내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부지가 됐다든가 기간 내에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일 때는 아까 제안했던 건을 약간 완화해서 미안해 이건 해도 돼 다만 허가신서 허가받아 할 수 있다라고 규제를 완화해 줘요 바로 이때쯤 가가지고 규제를 완화해 줘 그래 미안하다 허가 신청해서 바로 허가받아가지고 세 가지는 일단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가지는 해봐라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세 가지가 박스 안에 1번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2번 바로 그 공작물 설치가 가능하다 3번 건축물의 개축과 재축 가능하다 찾나요? 박스 안에 들어갔어 박스 개축이에요 신축이에요 그래 그걸 체크해 개축 재축 가설 건축물은 건축도 가능하죠 그래 그걸 잘 받으셔 박스 안에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1번 보면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고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몇 년 지날까지 2년이 지나가 늦어도 2년을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 안 했어 2년이 지나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그런 도시군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됐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는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냐 가설 건축물 건축가 내줄 수 있다 또 밑에 줄 가운데 공작물 설치가 내줄 수 있다 또 밑에 줄 건축물로 개축과 재축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는 내줄 수 있어요 가설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공작물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 뭐가 뭔만 내줘요 개축하고 재축 이것 다 포인트 잡아요 이렇게 그래 신축은 안 돼 신축은 개축 뜻이 뭐냐면은 이걸 결정고시할 때 그 부지 안에 이미 건축물 있었어 있었는데 그걸 인주로 일부 철거 전부 철거하고 정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 것을 개축이라고 그래 재축이라는 것은 기존에 제 안에 있던 건축물이 있었는데 천재님이 발생해서 퍽서 꺼져버렸어 죽었어 건물이 사라졌다 이걸 멸실이라고 그래 멸실된 그 뒤에 있다 정전을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 것을 재축이라 이것만 내주겠다 그 말이야 이것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봐봐요 가로에 보면 이때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기존 것 개축과 재축된 것은 기존 것을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새롭게 들어갔던 거예요. 허가 받아서 건축된 가설건축물 허가 설치된 공장을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시행될 때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 사업이 시행된다 그러면 보상 받을 생각 못해. 이것은 그걸 설치했던 소유자가 알아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상 회복해야 돼. 깨끗이 치워줘야 돼요. 뭐가 무슨 보상 못 받느냐? 허가 받아서 설치한 가설건축물 허가 설치한 공작물은 보상 못 받아. 그래, 이것은 자기 소유자 부담으로 깨끗이 치워줘야 된다.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특광, 특특 시장수는 줄 거 이제 가설건축물 건축 하나, 공작물 설치 두 개. 이 허가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사업 시행일 몇 개월 전까지요? 3개월 전까지 줄 거예요. 누구의 부담으로? 가설 건축물 소유자 부담으로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철거 등 원상 회복 조치를 명하여야 된다 이 명을 내렸는데 가로 3번 그 자가 두째 줄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 해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어. 그러면 특광 특특시향수가 대신 가서 밀어버린 거예요. 이걸 행정 대집행에 한 원상 회복이라고 그래. 잘 왔나요? 보상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